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이제 정말로 두려운 것은 가능성이다. 아, 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는 제가 뭘 못해낼까봐 두려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쵸, 내가 예.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데, 네. 하면 할수록 알게 됐어요. 못할까봐가 아니라, 진짜로 할수 있어서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재능과 힘이 다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는 힘과 재능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다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겠죠. 좋아하는 것도 찾아야 되겠고, 자기 재능도 찾아야 되겠고, 근데 잘안될 때도 있을 거고, 실패는 무수히 많이 할 거고, 근데 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한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막막하고, 그걸 내가 다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재능이 없어. 네. 나는 능력이 안 돼. 라는 말로 그냥 그 도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그게 더 정확한 답이구나. 예를 들면 저는 김미경 선생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네. 김미경 선생님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저는 압도당해요. 네. 내가 저분을 너무 존경하고 저분처럼 될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압도당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소소하게 살고 싶다. 안주한다. 네, 위대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안주하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항상 그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핑계거리를 이제, 쟤는 뭐, 금수저야. 쟤는 뭐, 엄마가 뭐, 직접 밀어주니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제약들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네. 또 실제로 현실적인 그 제약들이 그 성공에 미친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당연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책에서 이제 이런 현실적 제약들이 창조성의 기폭제가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 금수저보다 흙수저가 창조성을 폭발시키는 데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데 타고난 체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하면 일주일 안에 저는 병이 나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꿈을 꾸면서 그걸 이뤄내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뭐 유튜브를 해서 뭘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두 개, 세개 업로드할 때 저는 똑같이 업로드하면 일주일 만에 퍼진 그쵸, 예,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불리하죠. 불리하죠.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이 체력이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느 순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저는 되게 이게 제약이 생긴 거죠. 근데 제약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못 하느냐. 그 대신 저는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일할 걸 어떻게 하면 나는 1시간 안에 하지? 왜냐면 나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요. 그래도 그만큼까지 못 따라갈 때는 있어요. 그러더라도 저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계발 하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체력이 낮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체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운동하고, 미라클 모닝 하고, 책 읽고, 막또 밤에도 뭐 하고,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저희는 이제 가랑이가 찢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성향, 저와 비슷한 체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 개발하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또 가이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낮은 체력이 저에게 한계를 준게 아니라 그 한계 덕분에 저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고, 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도 열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라도 그걸 창조적으로 어떤 재료로 삼는다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새로운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세상은 그래도 공평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한데 이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 어떤 불공평한 게 오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살수 있다. 아, 해낼 수 그러니까 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는 제약이 되지 제약이 되지 않는다. 않는다. 맞아요.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 우리가 보통 천재 하면은 뭐 머리가 좋거나 뭐 어떤 엄청난 성과를 내거나 네. 이런 걸 떠올리는데, 작가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태를 상태다. 의미한다. 이 네.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일대 크레이그 라이트 교수가 10년 동안 천재들을 연구했대요. 근데 연구해 봤더니 천재들이 IQ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학업 성적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번뜩이는 통찰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한 성공이었던 거고, 그나마 그 우연히 한 성공으로 인류에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정말로 인류에 엄청난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위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어쩌다 우연히 우연히 얻어 된 거야. 걸려서 하나가 터져서 되게 우와, 쟤는 천재야! 라고 나중에 빛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 10년간 연구한 결과 천재의 공통점은 없다. 누구도 천재는 타고나지 않고 유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천재는 어떤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꺼내진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도 해외에서는 천재 지니어스를 검색하면 구글에서 전구가 나온대요. 네. 그리고 딱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와, you're genius today. 너 오늘 천재적이었어 라고 말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천재를 딱 검색하면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천재는 어떤 재능 있는 사람, 뛰어난 네.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천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엄청난 천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을 깨워서 어느 순간 딱 빛날 때 와, 그 순간 이 사람은 천재의 상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우린 누구나 천재의 상태로 살 수도 있고 천재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지만 전혀 깨우지 않고 살 수도 있죠. 아, 근데 그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천재성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얘는 원래 잘해 막. 처음 해보는데 잘해. 처음 본 걸 막 외워. 이런 걸 이제 보통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 일단 재능이 너무 뛰어난 누가 봐도 우와 저건 천재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한 가지라고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엄청 좋다거나 네.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막 켠다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서 막 영재발굴단에 나올 정도는 돼야 재능이고 예. 그게 아닌 건 다 재능이 아니다라는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것도 특출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작곡하는 걸 좋아하고 작곡의 재능이 있고 근데 작곡 재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단 말이죠. 대한민국 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네. 공감되거나 연결감을 갖는 걸 좋아하고 이런 재능들 다 특출나진 않지만 이런 재능이 합쳐져서 저는 저만의 어떤 유튜브에서 저만의 색깔을 보여준다거나 제 공연에서 저만의 색깔을 가진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난 대단한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재능들 평균 이상의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들 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재능이 생긴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시면 좀 재능을 찾기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능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다. 네, 한 가지 엄청 네. 뛰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50% 기준으로 찾으라고 해요. 내가 상위 50%에 들면 그건 다 재능이다. 아, 그럼 네. 이제 그 50%에서 내가 이제 뭔가 노력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네. 상위 10%, 상위 1%를 만들어가는 건가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아. 왜냐면 상위 1% 갖고 태어난 사람 정말 네. 드물거든요. 정말 영재발굴단 나올 만큼 드문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위 55% 1%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50% 이상의 재능들을 잘 조합해서 나만의 재능을 갖는다. 오히려. 그건 왜냐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제가 50%가 넘는 재능을 세 가지만 조합해도 네. 저만의 색깔은 누구도 따라할 그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요. 그게 훨씬 쉽고 현실적이고 빠르죠.